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7월 29일 드디어 월요일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기해년의 신미월의 정묘일입니다. 물론 뒤에 시간이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항상 시간이 있어요. 예, 시간은 시시각각 변하겠죠. 오늘은 어떤 날이 되냐면 지금 보시면 예, 해도 있고 미도 있고 묘도 있고 이렇게 만났어요. 뭐가 보이지 않나요? 네, 순서는 다른데 해묘미 목기운이 일단 보이죠? 목기운은 다른 게 아니라 올라오는 기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올라오는 기운. 올라오는 기운이라. 기존의 환경이라던가 예, 시스템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기 때문에 추진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기획력이나 추진력, 생명력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식신과 편재 제가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요. 이 파란색 글씨들을 오른쪽에 있는 이 원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세요. 예, 이걸 처음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화가 비견 겁재자리이고 토가 식상이고 금이 재성이고 수가 관성이고 목이 인성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대로 생해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현재 신미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신미월인데 이 신미월의 미라는 것이 현재 기운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냐면 30일이잖아요, 한 달은. 30일인데 정화가 9일 지났고 을목이 3일이 지났고 현재는 기토가 18일 정도, 8월 8일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기토는 정화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은 식신이 영향을 크게 끼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신이 뭡니까? 예, 밥식자를 씁니다. 귀신 신자의 밥식자를 쓰고요. 먹고 사는 그 일에 대한 애착, 노력, 이런 부분이 식신이에요. 오늘은 천간에도 물론 이게 떴죠. 지금 보시면 제가 표시해둔 글자하고 위에 있는 글씨하고 똑같이 생겼죠. 리얼같이 생긴 거. 이걸 제가 기라고 읽어요. 기. 기는 촉촉한 흙이고요. 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일간 운세를 시작을 해볼 텐데, 전체적인 에너지를 볼 때는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은 사람들이 모두 출퇴근을 하러 현장으로 일을 하러 가는 날이죠.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기운이 세면은 아무래도 좀 고분고분하게 상사의 말을 듣기보다는 욱하는 게 올라올 수 있고,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목기운은 이제 수에서 목으로 넘어오는 것, 즉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글자 기운이 세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이렇게 확 지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좋게 보면 추진력이고 나쁘게 보면은 기획력이 좋은 건데, 오늘은 한 템포 늦춰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머쥐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일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거기에 본인의 일간과 만세를 기르는 방법 링크 항상 마련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건너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갑목입니다. 갑목일간 분들은 오늘 상관성이 제왕제 노인 하루이기 때문에 회사나 사업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본인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지나치게 나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것은 늘 좋지 않아요. 그냥 선을 넘지 않도록 그냥 본인이 안 해도 되는 것은 뒤로 물러나서 그냥 관망하세요. 익명성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중도를 지키시면 돼요, 오늘은. 나서게 되면 별로 안 좋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식신이 걸룩지에 놓인 하루인데요. 월요일은 오늘 좀 괜찮은 날이에요, 을목분들한테. 아주 베스트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요. 나쁜 일들도 비껴납니다. 일할 맛이 나는 하루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병화분들입니다. 병화일간 분들은요. 겁재가 목욕지에 놓인 하루인데 월요일은 주변 사람들, 특히 내 가족, 형제, 가까운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친구, 가족 또는 같이 일하는 동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정화분들입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비견이 병재에 놓여 있습니다.
월요일은 어떤 날이 되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보여요. 본인 입장에서. 근데 그것을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정화들은 단점이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본인이 생각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보는 관점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수 있고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고 말을 뱉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주는 날이고요. 자, 무토분들입니다. 무토일간들은 정인이 목욕지에 놓여있는데 월요일 제가 텍스트는 아예 노란색으로 이걸 강조를 해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토일간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연세가 좀 많은 어머니, 모친을 모시고 계신 분들, 필히 어머니의 안위를 좀 살펴 주십시오. 건강이라던가 잘 계시는지 떨어져 지내고 계신다면, 정인은 어머니를 뜻하고 이게 목욕지에 놓이게 되면은, 편제나 정인이 목욕지에 놓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세가 많은 부모님의 경우에는 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건강 문제 관련해서 드리는 얘기였습니다. 자, 기토분들입니다. 기토일간분들은 편인이 병지에 놓였습니다. 월요일은 일적으로 나는 혼자야.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일적으로 사업장에서 혹은 본인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좀 일적으로 고독해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경금입니다. 경금일간 분들은 오늘 정관이 퇴지에 놓인 하루인데요. 재취업을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월요일에 면접 보러 오시라고 날짜 언제 괜찮냐고 이렇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자식이 굉장히 생각이 없고 게으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신금입니다. 신금분들은 편관이 절제에 놓인 날이네요. 월요일은 기존 다녔던 직장에서 갑자기 계약 해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쪽 일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직장을 급하게 알아보실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간분들은 정제가 사지에 놓인 날인데요. 저는 사지를 좀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차라리 임묘지가 낫거든요. 사지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월요일은요 이게 돈이 마를 수가 있어요. 특히 자동이체나 타계좌 송금하는 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인 계산보다 넘어버릴 수가 있어서 아예 현금이 마르는 거예요. 다음 달돈 나올 때까지는 좀 아직 날짜가 많이 멀었는데. 거기다 이제 휴가철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8월 달이라서 어제는 빠듯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수 있는 그런 날이고, 운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요, 정말 급하게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 빌리러 다니시거나. 그 정도로 오늘 돈이 마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수분들 하겠습니다. 네, 계수일관분들 요즘 굉장히 다사다난하죠.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막 댓글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편재가 장생지에 놓인 날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뭐, 연애사 쪽으로는 혼자 계신 솔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여자, 남자 할것 없이 전체적으로는 금전운이 좀 괜찮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계속 안 좋은 운만 제가 올렸었죠. 근데 오늘 하루는 반짝 괜찮습니다. 반짝 괜찮아요. 네, 좀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 금전운이 괜찮으니까, 예,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온 돈이거나, 예, 식사 대접을 받는다거나, 예, 뭔가, 이성과의 어떤 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돈쓸 일만 있었는데, 오늘은 돈이 들어오는 또 희한한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신묘월 굉장히 좀, 살벌했죠, 이번 달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도 신미월의 파워를 실감을 하고 있는데, 모두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정말로. 예. 날씨도 덥고, 풀리는 일도 좀 적고, 대인관계 막 박살났다고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운이라고 생각을 하기 나름인데, 사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감정 컨트롤이 잘안 되는데, 그럴수록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시고, 단점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본인부터 용서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꾸미지 않으면 돼요. 어쨌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기대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날 영상 제작할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